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자 5월 14일 여러분들과의 YC 드디어 신고가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되는지,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YC 최근에 삼성전자와 반도체 공급 계약이 진행되면서 저점에서 이렇게 거대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할 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3,500원 이 가격대만 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홀딩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거래 대금과 함께 이 13,500원을 깰 때도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렇게 다시 한번 수급 들어와 주면서 신고가 달성을 했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 홀딩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YC 지금 시점에 추격 매수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주가가 눌림을 받았을 때이 15,000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눌림을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YC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가가 15,000원 부근까지 내려올 때를 기다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번 6월 초에 핵심적인 재료 하나가 더 나올 겁니다. 이 재료를 토대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이탈하는 거래 대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을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가 눌리게 되더라도 15,000원 부근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 지지 라인이 어디인지 알고 있고, 이 지지 라인을 깰 때도 이 거래 대금이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홀딩 가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목표가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YC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이 일정들에 발맞춰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계약 일정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6월 초에 나올 핵심적인 재료와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추정치를 토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모두 정리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 YC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체적인 섹터의 주요 일정들과 당연히 YC에 대한 개별 일정들까지 제가 모두 담아 두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고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모두 정리해 둔이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이 YC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YC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YC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달까지 재료 발표될 때를 기다리면서 YC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장 전에 미리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여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함께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박영재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010-8000번에 1904번 제 번호 단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5월 14일자 8시 44분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285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이렇게 두 종목 시가 매수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한글과 컴퓨터 장중에 25%까지 올라가 주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마찬가지로 오늘 20%까지 장중에 슈팅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했던 종목들 매도 타점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 잡아가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 이 섹터 안에서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잡아갈 수 있도록 눌림목 구간이나 바닥에서부터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보시게 된다면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한 흔적에 대해서 포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눌림 가격대, 이 가격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가 저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재료 역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번에 HBM,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AI 산업 자체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 이 HBM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종목들 재료 조금만 붙어주면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가고 있는데 지금 이 HBM의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이 되었을 때 국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HBM의 핵심 부품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있는 이 기업,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앞으로는 반도체 섹터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대장주가 될 종목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사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을 때 시장에 노출되었을 때 신고가 갱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저점 대비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단타 혹은 여러분들이 스윙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